진짜 참다 참다가. 형, 왜 사람이 기본이 있지. 아, 나 무서워 죽겠어 앞자리에서. 네,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참을라 했어. 나 이 얘기 안 했으면 참았을 거야. 눈 보고 얘, 수근이 보고 얘기. 정지훈이 최근에 종강 행사하고 다닌다면서. 우리 제작진한테도 그 분위기 절대 말 못하겠다. 시신당 보였대. 총각 행사를 해? 서장우 이상민도 총각 행사 안 한다. 한 번 이 사람들도 총각 행사하고 사는 걸 안다. 왜 내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를 못해? 왜냐면 아, 내가 요즘 아는 형님 꾸준히 보거든. 잠깐만 있어봐. 너희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도와줄래? 와, 이게 얘기가 다른데. 얘기 하면은 내가 친구 들한테는 방송 봤을 때 너희들이 와, 무릎 따라 같이 따라와 줄 거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지. 와, 나는 생각보다 너무 놀랬어. 데시벨이 혼자서 해도 아니, 충분한 데시벨이야. 내가 뭐해? 이제 내가 얘기해도 돼? 안 돼! 안 돼. 그분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. 시신하고 있대. 어, 안 돼, 안 돼. 내 아내를 왜 내 아내 얘기를 못해? 옛날에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. 이해를 하는데. 지금 결혼한 지가 얼마가 지났는데. 형, 진짜 형 보니까 반지도 뭐야, 빼고 다니네. 도대체. 반지가 없으면 이해가 되나? 이해 안 돼, 절대 안 되지. 야, 말하지 마, 1교시 듣기 평가니까. 됐어. 듣기 뭐 듣고만이지. 아니, 그래, 범죄 생각을 해봐. 어, 그러면 부탁을 해. 만약 시사회를 해. 그분이 딱 나타났어. 이슈야.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발칵 난리가 났어. 이게 좋니? 아니면 아, 근데 와, 준이가 올 거야, VIP 시사 때. 일단 총항에서 하면서 그분도 안 오고. 아니, 올 거야. 시사에 끝나. 망했다고. 아니, 언제까지 옛날 식으로 이렇게 방송할 거야? 시가 돌아온 것 같아.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? 아니, 사이가 안 좋아, 요즘? 그건 아니지. 화해했다. 와, 원만하게 잘 지냈는데 왜? 아니, 우리는 그분 소식이 궁금하다고. 그분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. 왜 열 걸음 뒤에서 그분을 위해서 비춰주는 카시오피아 같은 그분은 심지어 걔는 아 지금 낄 때 기라고. 지금 낄 타이밍이야. 아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. 걔는 내 울산 후배란 말이야. 아 좀 가만히 좀 있어. 울산 후배. 일단 발언할 기회를 줄게. 여기서 나 얘기하잖아. 알았어, 너 나한테 기회를 꼭 줘야 돼. 진짜. 아 난 얘기를 좀 하고 싶어. 그래서 얘기를 할게.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은 없어. 다만 요즘 워낙에 조심스럽게 아무리 얘기를 하고 포장을 해도 그것이 나중에 화살로 돌아오는 그러한,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? 알지. 그러니까 일과 집안일은 좀 이렇게 확실히 분간을 잘했다. 시켜놓고 싶다라는 거는 조심스럽다는 거지 얘기를 그렇지. 안 하겠다가 아니야.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무 많이 아껴주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것뿐이지.